초대학과는 처음 제시된 정보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초대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처음에 말한 것이 그 잔상이 남는 거죠. 성공하셨죠? 초대학과가 남는 거예요. 어떤 막말했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막말했던 것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함부로 얘기하고 뭐 욕설을 얘기하고 이게 초대 효과를 딱 지어지면 나머지 아무리 품이 있고 기품 있는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지면 정보 처리를 할때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후기에 뭘 줘도 그걸 믿지 않고 앞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기 정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발표할 때 앞부분에 딱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Thank you.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아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After winning Best International Feature, I thought I was done for the day and was ready to relax.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예,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안녕하세요. 조약돌 같은 사람, 다은입니다. 여러분은 조약돌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안녕하세요. 소외된 것에 시선을 주는 검사가 되고 싶은 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전공 법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사람, 소외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것이 힘겹지만 즐겁게 살아가고자 하는 입니다. 까마귀는 항상 빛나고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찾아헤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조금 진부할 순 있지만 저를 동물에 비유해 본다면 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고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시각 영상 디자인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도치를 사랑하는 지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조금 더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고슴도치인 뚜치와 저의 공통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달팽이를 부러워하는 집순이, 야구 볼 때만 박순이입니다. 저희 팀 올해 가을야구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당신이 꿈을 이루는 것을 막는 것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미국 최초의 흑인 시장이자 정치인인 토머스 브래들리가 한 말입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자기소개에서는 몇 가지 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초두 효과, 펄메의 이펙트다. 첫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이것저것 살피는 경우가 있다. 자기소개에서도 그만큼 첫인상에 해당하는 도입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초두 효과에 의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이 처음에 좋게 인식되면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이어져도 청중은 그것을 합리화시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소개를 할때 좋은 점을 먼저 소개하고 단점을 나중에 소개하게 되면 소개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구성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쉽다. 먼저 알게 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보다 인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 강의를 듣고 발표를 듣고도
영향력이 쭉 남아서 기억에 남는 후광 효과.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저의 경험이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역량에 넘치는 과제를 받았을 때에도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 부족한 저의 과제물이 부끄럽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해본 기억이 없어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설레임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가 되어 훗날 위로라는 이름의 개인전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초대하는 날을 꿈꾸며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느끼는 행복한 감정들, 제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가끔 용감한 도전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15kg짜리 가방을 메고 12시간 동안 등산을 하기, 아니면 가장 최악의 날씨에 첫 서핑 시도를 하기 등 다양한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무모한 도전들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래요?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요. 제 자기소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On the back.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한편 자기소개에서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면을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후광효과, 할로 이펙트와 관련이 있다. 후광효과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부분적인 속성에서 받은 인상 때문에 다른 측면의 평가나 전체적인 평가가 영향을 받는 일반화의 경향을 가리킨다. 후광효과를 발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면을 전달하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하면서 딱 잡아내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을 딱 잡아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